네, 저희 방송 진행 도중에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분기 매출이 13조 8,110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33.8%가 상승을 했고, 이는 역대 분기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조 1,9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6%가 늘었고요. 이 4조 원대는 2분기 만에 다시 회복을 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3.8%가 상승한 13조 8,11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5.6%가 상승한 4조 1,9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솔브레인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611억 원, 시장 기대치 상회 예상됩니다. 반도체 소재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판매량 증가와 환율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전지 부분은 안정적인 판매량 하에서 원재료 가격 급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 둔화 영향을 받고 있는 디스플레이 부분의 실적 감소가 예상될 수는 있겠지만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부분의 성장세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634억 원 추정이 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방 수요 호조 속에서 2차 전지 전해액의 높은 가동률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P3와 SK하이닉스의 M16이 가동되면서 반도체 애천트, 그다음에 CMP 슬러리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최근에 솔브레인에 관련된 분기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밸류에이션 부분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역사적 최저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주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사상 최대치 실적의 경신에 따른 주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지속되고 있는 솔브레인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월마트의 실적 부진 속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아,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월마트 실적 부진이 나왔지만은 지금 일부 빅테크들이 시간의 거래로 실적이 발표되면서 지금 나스닥 그 100선물 같은 경우는 1.4%나 급등세입니다. 지금 S&P 500 같은 경우도 0.77% 급등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국내 증시가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K200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0.7% 정도였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 선물 상승세로 봐서는 보합 내지 오히려 플러스권 전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보여줬듯이 일단은 국내의 빅테크들도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섹터까지 최근에 좋았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간의 EPS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끌고 가면서 국내 EPS가 오히려 빠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반기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EPS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반면 국내 EPS는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여기에 방증을 둘 수 있습니다. FOMC 관련해서 75BP 인상은 뭐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일 같은 경우에 LG에너지 솔루션의 여러 가지 블록딜 관련된 이슈라든지 보유예수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약간의 어떤 수급적인 왜곡 형세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실적이 받침이 되는 대형주 중심의 긍정적인 반응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월마트의 실적 부진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나스닥 선물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